안녕하세요. 담대한 통일을 위한 그날까지 담담하게 통일의 과제를 살펴보는 통일담담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이런 사실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이 러시아 미사일 제조사를 해킹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아울러 북한 해커들은 러시아 민간 위성업체, 탱크 제조업체, 또 미사일 생산 전문 업체까지 해킹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북한 해킹 기술이 가공할 만하다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자, 먼저 북한 노동당 학교 교수 출신이시고요. 대한민국 공학박사로 북한 관련 과학기술 얘기해 주시는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명 이야기 손님 통일부 15기 청년 기자단 한세진 청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한 기자님은 IT 잘 알아요? 요즘 IT라는 분야가 워낙 뜨고 있는 분야라서 저도 문과생이지만 열심히 공부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는 문과생들도 대한민국에서 예, 뭐 할 수가 없죠. 맞아요. 이제 오늘 이 어마무시한 이야기들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북한의 해킹 범죄는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도 다뤄질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해킹이 북핵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해킹 기술이라는 게 사실 그 고도화된 IT 기술 덕분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낙후됐을 것도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글쎄, 한 나라의 IT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분명한 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 IT 기술의 어떤 발달 역사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위한 교육과 연구 환경 그리고 인재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고 약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보면 북한은 아주 제일 초창기부터 IT 이 발달이 시작됩니다. 1960년대부터요. 아, 예, 그래 지금 오늘날 컴퓨터들은 4세대 컴퓨터라고 이야기한다면 1세대부터 이거 다 만들어 왔어요, 북한이. 북한이요? 예, 예. 그뿐만 아니라 IT 교육은 상당히 뭐 20, 30년 정도 굉장히 이제 토대가 꾸준하고요. 인력들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5만에서부터 한 10만 사이로 이제 예측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최고의 인력들만 뿐이고 그게 보상 부서까지 보상 인원들까지 하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죠. 하드웨어 기술은 1980년 초반까지 정말 아시아 권역에서도 손꼽히는 국가였어요. 예. 그러다가 미국의 인텔이 컴퓨터를 그때 수제로 만들던 컴퓨터를 요 작은 마이크로칩에다가 넣는, 그리고 오늘날 마이크로 컴퓨터를 만들면서 그런 자본 수출 통제 공산지역, 예. 자본 수출 통제위원회 제약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들여올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 북한이 하드웨어 산업은 완전히 죽었고요. 대신 이 소프트웨어 산업은 그대로 나름대로, 예. 쭉 발전해서 오늘 그 기회를 잊고 있죠. 어때요? 이제 북한은 우리보다 인터넷이 좀 덜 발달해가지고 좀 IT 기술 처져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 기자님 들으니까 어때요? 사실 북한 하면 좀 폐쇄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IT 기술이 발전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계속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아, 놀랍죠? 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실 컴퓨터 잘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에 익숙하니까. 뭐, 예, MZ세대도 컴퓨터 다 잘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하면 IT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북한하고 우리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아,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제가 북에서도 똑같은 저 대학생 청년들 제가 강의했어요. 똑같은 연령대에, 네. 교양 과목을 했는데, 근데 남한 북한 청년들이 IQ가 정말 높아요. 그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한국의 대학생들은 이게 컴퓨터가 아주 무지 흔해가지고, 그렇죠. 뭐 가방 안에도 있고 교실에도 있고 어디 가든지 있는 주머니에도 있고 하는데, 북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컴퓨터가 없다 보니까, 아. 예, 그래서 이제 뭐 대학에 있는 컴퓨터실에서 자리를 바꿔가면서 컴퓨터를 서로 쓰면서 과제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너무 열악한 이런 상황들 놓고 볼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IT 기술은 세계적인 첨단의 IT 강국이다. 네. 대강국이다. 대강국이다. 네, 대강국이다. 근데 북한은 소프트웨어 소강국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는 전혀 마이크로칩부터 시작해가지고 컴퓨터를 자체를 생산하지 못하고 다 부품 갖다 조립하는 수준이고요. 네. 그러나 수학을 기반으로 한 뭐 각 연산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분석 그리고 정보 처리 이런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특히 금융 절취 이 돈을 훔치는 데는 북한만큼 발달된 나라가 훔치는 기술만큼은 김은강 대표님은 제가 이력을 쫙 보니까 북한에서 노동당 학교 교수하시고 대한민국에서 또 공학 박사 따셨어요. 야 이제 남한과 북한을 아우르는 뇌생남이신데요. 혹시 가찬이십니다. 북한에서 해커셨던 건 아니죠? 해커들을 키우는 선생이어서 교관이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렇죠. 2004년에 대한민국이 왔습니다만은 예. 그 전에 이제 10년간은 함흥컴퓨터기술대학이라고 해커들 키우는 대학에서 교수했고 예. 그 다음에 또 공산대학에서 강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함흥컴퓨터기술대학이 있을 때 해커들 양성해서 지금 제가 졸업식 제자들이 아주 북한 해커의 중추적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북한의 IT 기술이 화제가 된 건 말씀하신 대로 훔치는 기술, 해킹 때문인데요. 정말 그 북한 하면 해킹이라는 단어가 관련해서 자주 떠오릅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해킹에 집중하게 된 건 언제부터고 왜 그랬을까요? 옳지 않은 목적의 인터넷을 쓰는 그런 국가들이 생기면서 90년 중반경에까지만 해도 이제 북한이 관심 가졌던 거는 이게 해킹 이런 기술은 전혀 몰랐고 그냥 이제 전장 지휘 자동화라고 해가지고 전투장에서 우리가 게임을 하듯이 전쟁을 그렇게 하는 이런 걸 이제 관심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의 요원들 공부시키러 보냈는데 아,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격하고 중요한 자료들도 훔쳐오더라. 돈도 뺄 수 있다. 그때까지 돈은 아니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보고되면서 야, 그게 뭐냐. 북한 지도부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죠. 지금까지 전쟁은 기름전쟁, 알전쟁이었다면 포화를 누가 많이 쏘느냐, 얼마나 빨리 기동력이 움직이냐 이런 거였다면 앞으로 전쟁은 정보전이다. 김정일이 이걸 딱 이제 그 캐치를 하고 1998년 7월경에 첫 사이버 부대인 인민군 정찰총국의 120일 부대를 창설합니다. 그때 그 성공에 있으셨던 아, 예, 예, 그랬죠. 처음에 그런 쪽에 일을, 예. 임무를 받잖아요. 예. 수령님께서. 그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처음에 좀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120일소를 원래는 암호를 푸는 그런 부대였어요. 컴퓨터를 놓고. 근데 이 부대가 이제 그 형질이 변하는 거죠. 사이버 도둑질을 하고, 그러니까 해킹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하고, 이런 부대로 바뀌게 되거든요. 예. 기술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이제 평양 김책공업종합대학. 김책공이 또 유명한 데 아니에요? 예, 제가 거기 서울대공학부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김일성종합대학, 이과대학, 국방대학 이런 몇 개 중점대학이 있는데 예. 그런 중점대학에서 최고의 실력자들이 이제 모여왔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는 저기 IT 컴퓨터를 워낙 이렇게 익숙하게 하니까 친구들 중에 컴퓨터 전공하는 사람들 있죠. 네. 그냥 그게 우리 사실 뭐 조기 교육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태어나서부터 스마트폰하고 요새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나 이거 할래 이래가지고. 근데 북한은 좀 단절됐단 말이에요. 외부하고. 그럼 IT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우선은 나이가 어려야 됩니다. 몇 살 정도? 아 적어도 30대면 많은 나이입니다. 20대가 예, 저 10대가 원래 제일 적기고요. 20대가 그렇죠. 벌써 나이가 많아요. 그 10대부터 아, 저 싸게 보인다 이러면 딱 선발해가지고 시키나요? 전국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이 많아요. 똑똑한 스마트한 애들은 다 이제 이삿듯 해가지고 예. 평양에 모여야 되는 거죠. 그 친구 대한민국에 왔으면 얼마나 글로벌 영재가 됐겠습니까? 우리 한세진 기자는 공부 잘했나요? 열심히 하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진 기자도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저런 데 꼽혔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우리나라도 사실 되게 비슷하게 공부를 잘 하면은 그렇죠. 중고등학교를 이제 특목고등학교나 자사고등학교를 가가지고 사실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되게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또 교육에 있어서 또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걸 또 알게 되네요. 북한은 이제 출신 성분 제약이 많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영재라고 해도 왠지 평양에서 좀 성분 좋은 친구들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해커들은 좀 예외인가요? 1998년에 처음으로 사이버 부대 만들 때는 일단 그냥 머리가 좋고 실력이 좋으면 우선 그 부대에서 편입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쭉 승진을 했죠. 그런데 역할이 굉장히 이제 그 파격적으로 성과를 올리면서 예. 비밀 보안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치. 그리고 또 해외 나가서 또 뭐 튈 수도 있고요. 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성분이 좋은 사람들로 가급적이면 뽑아가지고 대학들도 다 급이 있거든요. 실력이 좋지만은 뭔가 조금씩 그 가족 성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다 후순위 대학으로 보내고요. 예, 성분이 좋은 사람들은 최고의 대학, 김석공대나 네. 김성종합대학 보내고, 러시아나 중국에 또 가서 연수를 또 2년간 정도 받아요. 그렇게 오면 일중학교라는 영재학교 애들이 몇 살 되는가? 19세 정도 돼요. 아, 어른이 돼서? 예, 여기서부터 이제 사이버 부대에 들어가서 뭐 대장은 아니지만은 네. 위에 조장과 지휘관들이 있지만은 그 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코딩 그리고 해킹을 조작하고 또 실행하는 이런 요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음껏 발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다. 10대들이 거의 소년병처럼 있죠. 네. 소년병처럼 키워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북한이 낙후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번에 우리 뭐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들도 나왔지만 평양에 성분 좋은 사람들만 계속 좋은 역할을 시켜요. 근데 북한은 우리보다 인구도 적잖아. 네. 인구도 적은데 그중에서 또 성분 가려가지고 거기서 하니까 대한민국하고 인재 경쟁하기가 되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이렇게 성분 좋으신 분들 뽑혀서 탈북하셨잖아요. 네? 오늘은 북한의 해킹과 문제와 관련해서 IT 교육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두루두루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나와주실 거죠? 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통일 삼담.